지금부터 마스터왕 예법대견 정기 마당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세계 베레! 비장할 게 뭐가 있어요? 평소에 수영하던 대로 하시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, 아주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심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준비! 자, 기분마다 시작!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해보면 유연성이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스파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련했던 성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예법태권 스타일에서는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고, 예.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너클 파트로만 때리다가, 손바닥으로 때리고, 뭐 팔 쪽으로도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리가 좀 좁혀지죠. 거기에 따른 거리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해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예, 그리고 태질까지 같이 다 연결 지어서, 예, 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바로 선생님께 배려! 네, 잘했습니다!